도로교통공단이 전하는 교통안전 예보입니다. 최근 5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는 1,04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. 월별로 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38%가 발생했는데 주로 단체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철, 행락철에 집중되었습니다.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이 증가할 텐데요. 전세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대열 운행을 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장거리 운행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 그리고 승객도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탑승 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음주 가무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상 도로교통공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.